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같이 김영란법 시행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K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입니다. 28일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 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일각에 김영란 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 많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놓고 그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우리 당의 당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국민의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오히려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넘는 우리 국민의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김영란법 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패수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